여러분들 꼭 1등 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아, 내가 1등 할 거야. 이거는 우리 거는 내가 우리 아니 내가 최고. 여러분 싸우지 마십니다. 아, 내가 최고라니까. 내가 최고니까. 아니 쌍따봉이라니까. 쌍따봉. 쌍따봉까지. 좋아, 좋지. TV. 어머 이게 무슨 말이야? 혜들아 아빠 좀 들어갈게. 혜들아 혜들아 무슨 일이야? 왜 그래? 아니 내가 더 잘했다는데 뚜지가 아마 자기가 더 잘했다잖아. 아니 뭐 말하고 있는 거야? 오빠 우리 전에 꿈육서 그리기 대회 한 거 있잖아. 어 지금 우리가 그거 누가 더 잘했는지 말하고 있는데 아니 자기가 더 잘했다잖아. 내가 더 잘했어. 아니 내가 더 잘했다니까. 아니 지금 누가 더 잘했는지를 왜 가리는 거야? 난 그것도 몰라. 뭘? 라이징 꿈엽서 이벤트 하잖아. 라이징 꿈엽서? 우리가 꿈엽서 그리기 대회 참여한 작품 있잖아. 어 이벤트 하는데 원래는 잘하는 사람만 상 주는데 이번에는 잘 못 그려도 상할 수 있는 이벤트가 있대. 에? 인기 투표도 한대. 인기 투표? 1등은 갤럭시 탭도 주고 아프리카 우간다의 벽화로 그려진대. 우와 진짜? 그러면 우리 뚜아뚜지 작품 한번 확인해보러 갈까? 그래 가자 가자 가자. 아빠가 누가 더 잘했는지 봐줄게. 네이버에서 월드비전 꿈엽서 그리기 대회를 검색합니다. 와 여기구나. 응? 우와. 그러면 여기 이벤트 탭에서 내리면 라이징 꿈엽서 아까 너희가 얘기했던 거 이거다 그치? 여기 꿈엽서 월드 바로 가기를 누르면 되는구나. 우와 우와 이렇게 메타버스처럼 만들어놨구나. 메타버스를 우와 캐릭터가 움직여요. 바바바바밤. 우와 되게 신기하다. 오 진짜 그러네. 캐릭터를 움직여가지고 꿈엽서 월드에서 우리 뚜아뚜지가 그렸던 그림을 확인해보려면 라이징 꿈엽서로 가야 돼요. 인기 투표를 해야 되니까 쭉쭉쭉쭉쭉 들어가면 이렇게 나와 페이지가. 자 여기서 로그인은 본인 전화번호로 아니면은 부모님 전화번호로 인증번호로 바꿀 로그인을 하면 됩니다. 그럼 여기 투표 가능 횟수가 뜨죠? 여기 인기 투표를 할 수가 있는 거예요. 엽서를요 그림을요. 아 난 누구 거 해야지? 두두두 일단 좀 볼게요. 잠깐만요. 자 일단 작품을 등록하려면 저작권 동의를 해야 돼요. 여기서 어떻게 하는 거냐면 이름을 넣어서 검색하는 겁니다. 어, 수, 아, 디딘. 나왔습니다! 아! 자, 우리 뚜아의 작품이 나왔습니다. 너무 잘했어요. 2023 평화. 우와. 자, 이렇게 부모님 정보 넣고요. 동의합니다. 저작권 동의를 완료했습니다. 뜨죠, 이렇게? 옆에? 저작권 동의를 완료했습니다. 뜹니다. 이렇게 되면은 그림 등록 완료예요. 자, 아빠가 뚜아뚜지의 꿈엽서를 프린트해왔습니다. 자, 일단 뚜아의 그림. 빠밤. 받으시고요. 일단 뚜지의 그림 받으십시오. 일단 뚜지의 그림 받아주세요. 자 한번 보여주세요. 크게 우리 구독자 여러분들에게. 자 와 둘 다 너무 잘했어요. 진짜 초등학생에 걸맞는 그런 그림 실력. 아야 이거는 못했다는 게 아니라 잘했다는 겁니다. 이게 주제가 뭐였죠? 평화를 꿈꾸는 히어로. 평화를 꿈꾸는 히어로. 어? 자 모든 세상이 다 평화로웠으면 좋겠어요. 평화. 그냥 평화? 네. 2023년 평화. 지구가 다 평화로웠으면 좋겠다는 그런 내용인가요? 네. 우와 너무 잘했다. 자 여러분 월드비전 꿈엽서 그리기 대회 라이징 꿈엽서 이 이벤트는요 매일 한 번씩만 투표할 수 있습니다. 왜요? 네? 왜? 어 규정이 그러니까요. 여러분 아 계속 투표할 수 있으면 안 되죠. 그러면 아니, 하루에 한 명이 100번 투표하면 어떡해. 그 사람 아니, 1등인데 100명 그러면. 말고 그냥 두 번 정도면 괜찮잖아요. 왜냐면 내 쌍둥이니까. 아니 너희들은 어? 여러분 이 그림을 보고 혹시나 뚜아뚜지를 검색을 해서 투표를 해주시는 분들이 있을까봐 아빠가 월드비전 측에 사전에 얘기를 해놨습니다. 뚜아뚜지 작품은 검색은 되지 않습니다. 여러분들 뚜아뚜지 막 투표하고 그러시면 안 돼요. 왜냐면 우리가 이 영상을 올려서 투표하면 이거는 좀 불공평하잖아요. 그쵸? 네. 그래서 뚜아뚜지 어수와 어수지의 작품은 검색이 되지 않으니까 여러분 참고해주시고요. 그냥 이 영상 내에서만 우리 대결을 해봅시다. 누가 더 잘했는지. 자 여러분들 투표는 한 번씩만 가능합니다. 매일 자정 12시에 리셋이 돼요.
그냥 안 자고 있다가 계속 투표하면 돼요. 뚜아뚜지가 꼭 자기의 작품이 아니더라도 만약에 다른 친구들 작품 중에 잘 그린 그림이 있어, 그럼 투표하는 거지, 안 그래요? 우리 이따가 한번 투표해 볼까요? 저 뚜빠는 뚜아뚜지 작품 둘 다 너무 잘해서 못 고르겠어요. 아, 어떡하죠? 누가 더 잘했다고 해야 되지? 아, 이거 참 둘 다 너무 잘했어요. 수지도 잘했고요, 뚜아도 잘했고요. 우리 구독자 여러분들이 보시기에는 어떤 작품이 더 잘했는지 댓글로 한번 부탁드리고요. 그리고 이 라이징 꿈 엽서는요, 기간이, 투표할 수 있는 기간이 7월 17일부터 결과 발표가, 제출한 꿈 엽서는 인기 투표로 진행을 하고요. 자, 여러분들의 손으로 뽑혀진 작품 당선자 혜택은요, 자, 1등의 작품은 우간다의 벽화로 그려진대요. 벽화가 뭔지 알아? 바로 이 벽에다가 이 그림이, 만약에 이 그림이 1등이야, 어? 그러면 이 그림이 그 마을의 벽화로 그려지는 거야. 엄청 크게 똑같이. 너무 영광이겠다. 자, 그리고 이것만 있는 게 아니란 말씀, 상품은 바로 1등 1명 갤럭시 탭 S7, 우와. 자, 2등 5명 갤럭시 버즈 라이브, 우와. 자, 3등 14명 카카오 미니, 와, 그 다음에 그 두들리즈에서 작품을 굿즈로 만들 수 있는 5만원권 상품권까지 합니다. 많이 여러분들 본인 손으로 이 작품을 뽑아주십시오. 투표할 수 있습니다. 꿈엽서 그리기 대회 뭐 다들 참여하셨잖아요. 초등학생이라면 누구나 하는 거 아닙니까? 맞아요. 그쵸? 네. 아, 뚜아뚜지도 이렇게 참여를 해서 멋진 그림을 만들어놨습니다. 여러분들 댓글로 누가 더 잘했는지, 바로 뚜아뚜지 대결입니다. 그러면 우리도 상품을 걸자. 우리는 요 이벤트에서 이름을 뺐잖아. 공평하게 하기 위해서. 뚜아뚜지 이 채널에서, 이 영상에서, 댓글에서 더 많이 1등을 한 사람 상품 뭐 갖고 싶어요? 아빠가 걸어주지. 뚜아뚜지는 우간다의 벽화를 그릴 수 없으니까, 우리 집의 벽화를 이걸로 그리는 거 어때? 왜? 여러분들 꼭 1등 하시길 바라겠습니다. 내가 1등 할 거야. 이거는 우리 거는 우리. 아니, 내가 제일 잘. 여러분 싸우지 마세요. 내가 제일 잘했다. 둘 다 잘했어요. 내가 최고라니까. 내가 최고니까. 아니, 쌍따봉이라니까. 쌍따봉까지 이제. 알았어. 네, 너네 작품은 안 나와. 쳤대. 너네 작품은 내가 월드비전 이모한테 얘기했어. 뚜아뚜지 작품은 빼주세요. 왜냐면 우리 팬들이 검색하면은, 1등하면은 다른 작품들이 1등을 할 수가 없잖아요. 근데 이것도 웃기다. 왜 우리가 1등할 거라 자신하는 거지? 1등 못할 수도 있는데 너무 거만했다. 하지만 공평하게 하기 위해서 여러분들, 저희는 공정한 사람들입니다. 자, 여기 봐봐. 우리가 이거 투표할 수 있는 거야. 지금 하나 할까? 어떤 사람이 잘했는지. 자, 와, 하도 너무 잘했어. 지금 1등을 보면, 지금 이 작품이 1등이거든요. 이제 실시간. 자, 가원초등학교 5학년 우리 김도연 어린이께서 그린 월드비전 지구촌 운동회, 이 작품이 현재 54표를 받았습니다. 띠딘. 자, 우리가 뽑아도 돼요, 이렇게. 자, 뚜아뚜지가 2등은 누구예요? 2등? 지금 이게 1등이었는데 지금 2등으로 밀렸어. 1등은 지금, 이게 지금 실시간으로 순위가 계속 바뀌는데요. 이거 진짜 흥미진진한데 이거. 자, 여러분, 그리고 비록 1등을 하지 못한 작품들이 많을 거잖아요, 그죠? 네. 그런 작품들은 우리 굿즈로 만들 수가 있습니다. 굿즈로. 그 굿즈 막 티셔츠, 가방 그런 거? 한번 볼까요? 자, 뚜아뚜지가 그린 그림으로 굿즈 아빠가 하나씩 만들어서 사줄까요? 네! 오케이. 아까 라이징 꿈엽서로 들어가서 우리 투표했죠? 네. 자, 여기 왼쪽으로 가면요, 내 업소로 만드는 굿즈 두들릿이 있습니다. 두들릿. 뜨든. 그럼 들어가! 요 서비스는 올해 처음 진행되는 거래요. 자, 두들릿과 월드비전 콜라보로 진행되는 서비스입니다. 홈케이스, 머그컵, 보틀, 티! 다 만들 수 있어. 크로스백! 너네가 그린 그림으로! 볼까? 자, 이렇게 되는 거거든요. 와. 진짜 이건 너무 좋은 것 같아. 너무 좋은 것 같아요? 봐봐, 1등과 관계없이 내 그림을 굿즈로 만들 수가 있잖아. 그지? 대박. 대박. 나 1등 안 해도 되는데?
1등 안 해야 되겠대. 아, 그거랑은 별개지. 1등 안 하면 이거 해도 되나요? 어, 당연하죠. 키링, 시계, 그립톡, 와. 그립톡, 필통이다. 파우치, 필통도 있어. 대박. 자, 여러분들도 이렇게 그림으로, 본인 그림 소중하잖아요. 그 그림으로 이렇게 기념품 만들어 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만약에 뚜아뚜지가 이 대회에서 9월 15일 날 결과 발표일에 상을 받게 되면요, 그날부터 뚜아뚜지 작품을 NFT로 구매할 수 있고, AI 월드비전 회장님께서 나오셔가지고요. 자, 회장님이세요. 자, 안녕하세요, 회장님. 안녕하세요. 이 영상처럼 뚜아뚜지를 직접 칭찬해 주신대요, 회장님께서. 와. 야, 이제 우리 집에 오셔서? 아, 우리 집에. 아니, AI 회장님이라고 내가 말했잖아. 우리 집에 오시는 게 아니라 이렇게 화면으로 칭찬을 해주신다는 거야. 어? 혹시 알아? 이 팔이 이렇게 쭉 나와가지고. 아이고, 수고했다. 아이고, 이 녀석들. 잘했구나. 이렇게 해주실 수 누가 알아요? 일단은 샘플 영상을 한번 봐볼까요? 야, 자, 여러분들. 이렇게 상을 타게 되면 이 AI 회장님께서 이렇게 해주시는 겁니다. 전 세계 아이들을 돕는 월드비전의 조명한 회장이에요. 박수! 대박! 대박이다 진짜! 빠바바밤! 어, 나 이거 많이 봤어! 봤어? 어떻게 봤어? 나 못 봤는데? 와, 좋겠다! 그림이 이렇게 뜨는구나! 자, 그리고 가장 오른쪽 꿈엽서 스토어는 수상작을 구매할 수 있어요. 원본과 함께 NFT로 소장하실 수 있고, 수익금은 우간다 교육사업에 지원됩니다! 네. 자, 15일부터 살 수 있어요. 커밍순! 이벤트가 이해가 되셨나요? 자, 라이징 꿈엽서 이벤트입니다. 월드비전에서 하는 우리 꿈엽서, 여러분들 다들 참여하셨죠? 저 투표해주세요. 네, 바로 각자 자기 투표해달라고 어필해보시죠. 저 투표해주세요. 제 말이 아들 거울도 멋있지 않나요? 2023년 너무 1번이 너무 셌다. 첫 번째가. 그럼 뚜지 어떻게 하라고? 뚜지 어떻게 하라고? 뽑아줄게. 뚜아뚜지의 작품도 누가 더 잘했는지 뽑아주시고요. 그 홈페이지에서 여러분들의 최애 꿈엽서도 지금 바로 투표해주세요. 하루에 한 번 투표해줄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지금 바로 더보기나 고정 댓글에 있는 주소로 가셔가지고 바로 투표합시다. 고고! 뽑아주세요. 진짜 열심히 했어. 진짜 2023년 편.